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기본편 엑서사이즈 1번입니다. 기출 문제고요. 글이 아주 깔끔하고 좋은 글이니까 시험에 반드시 출제할 것 같아요. 지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When you face, 당신이 face a severe stress, 당신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때 You may fight back, 너는 거기에 맞서 싸울런지 모르겠다. Reacting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반응하면서 이 부분은 보라색으로 적은 부분인데요. 콤마와 ing 나와있는 녀석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분사구문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후반부에도 나오기도 하고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니까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분사구문입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부사예요. 부사 역할을 하고 부사는 품사론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동사를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분사구문은 형태적으로 동사의 ing나 동사의 ed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동사의 ing를 쓴다면 능동, 동사의 ed를 쓴다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좀 더 어려운가요? 능동은 내가 뭐뭐 하는 거고요. 수동은 내가 당한다,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 동사의 ed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맨 앞에 콤마를 쓸 수도 있고 아래쪽에 콤마를 쓸 수도 있어요. 혹은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적은 거는 하나의 옵션이죠. 그리고 해석은 능동일 경우에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고 수동일 때는 뭐뭐 되어지면서 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사군 선생님이 reacting immediately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좀 공부를 해두시고 외워두셔야 합니다. 분사구문을 정리를 하는 파일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할 거는 reacting immediately 이 녀석이 능동이면서도 즉각적으로 행동하면서로 해석하는 분사구문이었다. 이 내용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엄청난 원천을 당신이 직면하는 겁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보면 너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While this served your ancestors well. 이것이 기본으로 과거에 당신의 조상에게는 매우 좋은 작동을 했죠. 언제였냐면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When they were attacked by a wild animal. 야생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는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It's less helpful today. 오늘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nless you're attacked physically. 당신이 신체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Unless란 단어 박스 칠할게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Unless란 단어를 좀 더 키워보면요. 쭉 이렇게 키워서 보시면 이 안에는 not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if not을 줄여놓은 말이죠. 그래서 만약 공격받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Unless라는 접속사는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요거는 if not을 줄여놓은 형태다. 기억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격을 신체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makes it much easier to worsen a situation with a quick response. 문장의 짧은 이렇게 묶어놨죠. 이 문장 자체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가장 문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글이죠. 일단 체크합시다. 동사를 보자. 문장의 동사는 makes. makes 옆에 있는 녀석에다가 노란색으로 it을 체크. 그리고 똑같은 색깔로 to worsen a situation with a quick response. 혹은 situation까지 같은 색깔. 그러면 이 녀석은 목적어. 이 자리는 긴 목적어. 그래서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원래 노란색이 진짜 목적어였으나 너무 기니까 맨 뒤로 빼놓은 형태. 그래서 makes it 이지만 makes to worse the situation. 그래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목적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넣고 문장을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much easier 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을 해준 거니까 훨씬이라는 의미. much easier, 훨씬 더 쉬워진다. 뭐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진다. 악화시키는 걸 만들어준다 하듭니다. 무엇으로? with a quick response, 빠른 반응으로. 빠른 반응으로 누군가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요즘 기술력으로는 그게 다 CCTV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자동차 누가 시동 걸어놨으면 그거 하고 놀러 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고 그 시간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뺌도 못하고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즉각적인 충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요즘은 더 힘들어지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맥락에 그린 것이죠. I know have been guilty of responding too quickly to people. 사람들에게 반응을 했던 건데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해서 특히나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빠르게 반응해서 죄책감을 느꼈어 왔던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신문에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댓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신경 쓰고 편지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지금 어때요? 댓글을 쓸 수도 있고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도 또 바로 반응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죄책감을 느꼈었답니다. In a harsh tone. 특히나 어떤 톤으로? 그렇죠. 매우 심각하고 잔인한 목소리 톤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make things worse.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격관계대명사로 먼저 표시해봤습니다. 문장에 보시면 made 동사 앞에 that은 톤인데요. 그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악플을 다니까 그 사람도 같이 악플을 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또 악플을 달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뭐 해라 이 뭐 벌레 새끼야 뭐 사람들한테 욕하고 너는 뭐 그런 줄이나 아냐 이 키보드 워리어 이놈아 뭐 이런 거 그죠? 빨리 취업해야지 뭐 이런 거 글을 쓰고 예 되는 거죠. The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옵니다. The more 하면 할수록 the more important 문장에 나왔습니다. 더 비교급 형태죠. 1번 비교급이 나오고 2번 비교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번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2번 비교급 하게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중간에 콤마가 나오고요. 접속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부분을 더하게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재에선 the more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와있고요. 쭉 가다 콤마 찍고 th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진다 라고 문장은 적혀있죠. 문장 가겠습니다. The more something causes your heart to rate. 무언가가 너의 심장이 더 빠르게 rate, race 경주하도록 마구마구 뛰게 만든다면 The more important it is to step back. 당신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더 중요해진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스크린 좀 더 띄워보면 is란 동사와 to 부정사 사이에 있어야 할 보어가 없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it과 to 부정사를 이렇게 노란노랑으로 칠하면 가주어, 진주어인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step back은 어떻다? 더 중요해진다가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막 흥분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말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가 되는 것이죠. 혹은 typing a single word, 딱 한 가지 단어, 한 단어를 타이핑치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This will give you time to. 이것은 너에게 시간을 선사해 줄 것이죠. To think, time to think things through. Think하고 through하고 연결하면 생각해 볼 시간이고요. And a find a way to deal with the other person.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흥분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전체 맥락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글은 할게참 많은 글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깊게 알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두 가지 정도 눈에 띄니까 요 지문 해석은 다 끝났고 바로 이어서 바로 좀더 깊게 설명해 드리는 문장 진행하겠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아까 빨간색 밑줄 친 문장이잖아요. 메이크란 동사는 기본으로 타동사, 을을이 궁금한 동사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을이 뭐냐? 을을이 뭐냐? 뒤에는 이시니까 이게 목적어인데 가 목적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진짜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요. 그 녀석은 바로 투부정사. 이 녀석이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여기다 넣어주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길면은 뒤에 있는 녀석도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uch easier 이런 구조로 중간에 보어가 나와 있고 투부정사를 맨 뒤로 뽑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much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보라색은 아까 있었던 분사 구분일 때도 했었죠. 그 맞아요. 이 머치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스페셜리스트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급을 꾸며줄 때 얘만 꾸며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친구들도 몇개 있어요. even이나 still이나 far, a lot, 그다음 much 이런 녀석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 여러분 스크린 잘안 보이시겠네요. 여기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Even, still, far, a lot, 마지막에 much. 이런 녀석들은 비교급 수식인데, very란 녀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이 자리에다 very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자, 요거 적고 제가 지우고 다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두시고, 잠깐 멈춘 상태에서 적으셔도 돼요. 적으셨나요? 네, 멈췄죠? 오케이. 지운 거라 생각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비교급 수식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이렇게 꾸며줬고요. 더 중요한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much easier가 이렇게 잘라지면서 목적격 보어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이른바 문장의 오형식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이 유일하게 나온 오형식 문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글 안에 made 다음에 things, worse 라는 문장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made 동사 나오고 잘라서 목적어 worse를 목적격 보어. 우리 교재 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가면 방금 문장에서 이렇게 관계사 안에도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오형식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으로 makes it much easier to 부정사하고 made things worse는 같은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things 상황들을 worse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위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를 훨씬 더 쉽게 만들었다입니다. 근데 쉽게 혹은 더 나쁘게 이니까 이 자리가 부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이 자리가 부사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 오형식 형용사 보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이번에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글에서는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에 아 맞아 easier 이 녀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worse가 나왔어. 근데 이 자리에 ly를 붙는 부사는 아니다라고 기억해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형식 문장 모르시면 반드시 저한테 질문하시고 조 교수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러셔야지 좀더 공부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엑서사이즈 1번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또 시험 범위 대비를 힘내서 진행합시다. Let's go.